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육해입니다. 한 주간의 영화 연예학습지 주간 김육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호코코! 여러분은 처음으로 술을 마셔본 경험이 언제 누구와 함께였나요? 전 아버지와 초등학교. 그렇다면 데이비 베컴의 아들들은 아빠인 데이비 베컴과 첫 음주를 하게 되는 셈이겠죠. 베컴의 셋째 아들 크루즈가 18살 생일을 맞아 아빠와 낮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술도 부럽고 손목에 롤렉스도 부럽고 아빠가 베컴인 건 더 부럽네요. 베컴은 아들이 이제 자기랑 술까지 같이 마실 수 있게 된 것에 감격했는지 크루즈가 어릴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의 동영상을 인스타에 올렸습니다. 갬성 돋네요. 사장님, 여기 생맥 한 잔 추가요. 이제 뭐 사귄다는 게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숀 멘데스 24세와 그의 카이로프랙터 조셀린 미란다 51세. 얼마 전 두 사람은 아침부터 공원에서 하이킹을 하는 모습이 목격되었는데요. 좋은 표정이다. 또 얼마 전엔 그래미상 시상식 애프터파티에 함께 나타나기도 했던 두 사람. 이 행복이 과연 오래갈 수 있을지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배우 주드로가 아빠가 됐습니다. 원래 아빠였다고요? 넌 자녀 7명의 아빠는 주드로도 처음이야. 얼마 전 아내 필리파콘과 함께 히드로 공항에 나타난 주드로의 모습인데요. 이 조그만 아기가 아내 필리파가 두 번째로 낳은 아이이자 주드에게는 7번째 아이라고 합니다. 더 선지의 보도에 따르면 주드는 이날 아주 스트레스가 가득한 표정이었다고 하네요. 주드는 1997년에 배우 사디 프로스트와 결혼해 두 명의 아들과 한 명의 딸을 갖게 되었죠. 지금은 첫째 라파티가 27살, 둘째 아이리스가 22살, 셋째 루디가 20살입니다. 그러다가 2003년에 이혼, 2004년엔 배우 시에나 밀러와 약혼을 하나 주드가 아이들의 유머와 바람을 피운 바람에 2006년에 깨졌고요. 2008년 미국인 모델 사만다 버크와 잠깐 뜨겁게 사귀며 넷째 소피아가 탄생. 그 다음은 가수 지망생이었던 캐서린 하딘과 다섯째 에이다를 갖죠. 그리고 나서 2019년 심리학자인 지금의 아내 필리파와 결혼. 둘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었으나 또 태어난 것이로군요. 머리카락은 없지만 자식은 많은 주드로. 여러분이시라면 어떤 쪽을 선? 해리 스타일스가 호주에서 공연 도중에 술을 한잔했다는데요. 글쎄 아디다스 운동화에 술을 따라 마셨다고 합니다. 해리는 자기가 싫어하는 전통 중에 하나라면서 이렇게 원샷을 했는데요. 온라인상에서 팬들은 해리 같지 않은 행위다, 발냄새가 밴 운동화 주스는 노 땡큐, 왜 이런 걸 보면서 환호하는 거야, 기분 나쁘구만 등등의 반응이 나온 한편 해리의 지인인 F1 드라이버 다니엘 리카르도가 우승 때마다 한 신발 원샷을 따라한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해리가 다니엘의 티셔츠를 입은 일도 있었고요. 그나저나 리카르도가 신발줄을 많이도 마셨네요. 그만큼 우승을 많이 했다는 거겠죠. 벤 애플렉과 제니퍼 로페즈 결혼 후 잘 지내고 있다는데요. 두 사람이 서로에 대한 사랑의 증표로 타투를 새겼다고 합니다. 제니퍼는 여기, 벤 애플렉은 여긴 벤의 겨드랑이 바로 아래라고 합니다. 오래전 일이긴 합니다만 조니 대비 위노나 라이더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마칸다 포에버가 아닌 위노나 포에버를 새겼다가 나중에 헤어지고 나서 위노 포에버로 바꾼 바 있었고, 실베스터 셀로는 어깨에 새겼던 아내의 얼굴을 아내가 이혼을 요청하자 댕댕이로 바꿨다가 이혼을 안 하기로 하고 나서는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네요. 벌써 미국 영화의 제전 아카데미 시상식이 열릴 때가 됐군요. 3월 12일에 열리죠. 참 시간은 속절없이 빨리도 갑니다. 작년 아카데미에서 최고로 이슈가 되었던 작품은 정통파 액션 블록버스터 윌 스매시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광경을 앞으로는 아카데미 시상식장에선 더 이상 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카데미상 주최 측이 윌 스미스 사건 이후 위기관리팀을 신설했기 때문이죠. 아카데미상 담당자는 우리는 지금까지 없었던 위기관리팀을 설치하고 많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만반의 준비를 할 것이며 무슨 일이 일어나는 즉시 대응할 것입니다. 라고 밝혔는데요. 예를 들어 누군가가 타인을 불쾌하게 하는 사건이 발생 시 그 인물을 스테이지에서 끌어내리거나 관객 속에서 쫓아내는 등의 대응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뭔가 벌어지지 않을까 내심 조금은 기대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넘어가시죠. 요즘 어떤 이유로든 주목도가 높은 가수죠. 샘 스미스. 샘이 얼마 전 뉴욕 센트럴파크를 걷고 있을 때 일입니다. You belong in hell. Sam Smith belongs in hell. You demonic twisted sick bastard. Sam Smith, you're evil. 샘은 이 폭언에 전혀 반응하지 않고 가던 길을 계속 가고 있는데요. 이 영상은 무려 600만 조회수를 찍었고 욕한 여성을 비판하는 댓글이 있는가 하면 샘이 욕먹을만 했다, 그런 퍼포먼스는 애들이 볼 수 있는 게 아니었다 라는 내용도 있었는데요. 이건 얼마 전 그래미 시상식 때 있었던 샘 스미스와 트랜스젠더 싱어 킴 페트라스의 곡 언홀리의 공연 때문이죠. 새의 빨간 의상을 입은 샘과 킴이 요런 모자를 쓰고 등장해서 아주 과격한 연출로 퍼포먼스를 하면서 찬반 양론으로 인터넷이 뜨거웠습니다.
배우 시무 리우가 인종차별을 받았다는 사실을 자기 트위터로 알렸습니다. 시무는 얼마 전 배우 뮤지션 인플루언서가 참여한 NBA 셀러브리티 올스타 경기에서 선수로 뛰었는데요. 경기 중에 실내가 웅성거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셀러브리티 룩얼라이크 캠은 관중 중에 유명인과 닮은 사람을 찾아내는 건데요. 큰 비전에 비친 건 안경을 쓴 조금 통통한 체격의 아시아인 남성. 분명 시무 리우와는 비슷하지 않았죠. 이 관중이 카메라에 잡힌 모습에 인터넷에선 난리가 났고 아시아인 차별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사람들이 아무 망설임 없이 아시아인을 차별하는 건 정말 신물이 난다. 아마도 이 사람이 경기장에서 처음으로 찾은 아시안이었을 뿐이었겠지 등등의 반응이었는데요. 이렇게 난리가 나자 시무 본인이 등판했습니다. 난 멋진 시간을 보냈지만 이게 쿨한 것 같진 않다. 대회 운영 조직과 팀 전원이 훌륭했고 카메라에 비친 그 관중 역시 훌륭했다. 단지 우린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을 뿐 이라고 말이죠. NBA 측은 아직 특별한 코멘트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델 켄달 제너에게 남친이 생긴 모양입니다. LA 비벌리즈에서 켄달이 푸에르토리코 출신의 인기 가수 배드 버니와 저스틴 비버, 헤일리 비버와 저녁 식사를 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이미 사귄다는 소문은 저녁 식사 이틀 전부터 급부상했는데요. LA에 있는 한 클럽에서 켄달과 배드 버니가 키스를 했다는 이야기가 온라인으로 퍼졌고 정확히 이틀 후 이런 모습이 발견되자 팬들은 역시나 라는 반응이었습니다. 영화감독 주드 에파토우가 공식 석상에서 톰 크루즈를 까는 스피치를 해서 화제가 됐죠. 전미감독협회상 시상식장에서였습니다. 한번 보시죠. Tom Cruise sat on the couch. 이건 톰의 키를 까는 내용이죠. Tom Cruise jumped up and down on that couch, and we all thought, what a lunatic! And now he drives a motorcycle off a cliff and then base jumps, and we're all like, Tom's fine. Tom is not fine. Something is wrong right now. Someone needs to explain to him something called CGI. You're 60. Calm down. Every time he does one of these new stunts. It does feel like an anti-child. The only thing he seems to be afraid of is co-parenting and antidepressants. I doubled my Prozac today, just for this, I doubled it. Do you think if Tom Cruise took antidepressants, he'd be like, I'm not jumping out of a fucking cliff. I can work, I'm rich. 이런 모습을 본 언론에선 주드가 톰을 진짜 싫어한다 라는 기사 제목을 썼네요. 이탈리아의 보석 모니카 벨루치와 웬즈데이 등을 연출한 영화감독 팀 버튼이 사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키스 하는 모습까지 포착되면서 사실상 연애 확정이라고 보도가 되고 있죠. 모니카와 팀은 2022년 10월 프랑스 메트로폴드 리옹에서 개최된 리뮤에르 영화제에 참석해서 그때 만남을 가졌고 특별 공로상을 모니카가 발표하고 팀이 수상하기도 했었죠. 모니카는 지금까지 두 번 이혼을 했는데요. 첫 번째 남편 이탈리아인 사진가 클라우디오 카를로스 바소와는 1년 반 만에 이혼했고 두 번째 남편 뱅상 카살과는 1999년 결혼해 두 딸을 키우다 2013년에 이혼했습니다. 큰딸 데바 카셀은 엄마를 많이 닮고 매력적이라는 평을 받으며 현재 모델로 활동 중입니다. 모니카는 두 번째 이혼 후 2019년 18살 연하의 프랑스 아티스트 니콜라스 레에브와 사귀다 불과 반년 만에 깨지죠. 한편 팀버튼은 배우 헬레나 보넴 카터와 2001년부터 2014년까지 사귀면서 사실혼 관계였고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영화계 B커플 탄생인데요. 올해 모니카 벨루치가 58세, 팀버튼이 64세입니다. 워킹데드 버닝 미나리 노베 출연한 배우 스티븐 연이 마블로 간답니다. 스티븐이 출연하는 작품 썬더볼츠는 MCU 최초의 빌런 영화로 정부의 부름을 받고 불가능한 임무에 도전하는 빌런 팀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옆 동네에도 비슷한 게 있었는데 말이죠. 스티븐 연의 역할은 불분명하나 이 작품에서 중요한 키 역할이면서도 향후 MCU 작품들에 지속적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동양인, 그것도 한국계라면 마블에서도 할 캐릭터가 많지 않은 데다 그나마 여러 번 루머가 있었던 아마데우스 쇼가 아닐까 이런 설이 돌고 있습니다. 스티븐 연은 현재 봉준호 감독의 미키 세븐틴을 촬영 중이죠. 레오나르도 또카프리오가 요즘 폭주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엔 배우 로렌조 라마스의 23살 난 딸 빅토리아와 만났고 직후 19세 이스라엘 모델과 함께 있는 모습이 포착되더니 지난 주말엔 28세의 방송인 마야 자마와 파티를 즐겼다죠. 무려 이틀간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놀랐던 건 마야가 금발도 아니고 백인도 아니며 25세 미만도 아니라는 복합적인 사실이었는데요. 한간의 새로운 여친이라는 보도도 있었지만 관계자들은 둘이 사귄다는 것만큼은 극구 부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며칠이 지난 2월 23일 레오는 런던의 핫스팟 칠턴 파이어하우스에서 또 다른 모델들과 식사를 하고 21살의 미국 모델 조시 레드먼드와 오붓한 시간을 보냈다죠. 그리고 다음날 밀라노에서는 프라다 런웨이를 걸었던 모델 지지아디드와 자정 무렵 잠깐 만남을 가졌고 다른 타이밍과 루트로 각자 갈 길을 갔다고 합니다. 최근 세계를 돌며 파티에 참석해 여러 모델들과 잦은 만남을 갖고 있는 레오는 늘 검은 야구모자와 마스크, 후드티, 청바지에 검정 운동화를 착용하고 있었네요. 레오와 가까운 소식통은 언론을 통해 레오는 지금 여친 25세 컷오프룰을 깨고 싶어하는 중이며 최근 비교적 오래 사귄 카밀라처럼 성숙한 관계를 원한다고 합니다. 진짜 사랑을 하기 위해서 세계를 돌아다니며 모델들을 잔뜩 만나고 파티를 하면서 밤을 보낸다는 레오 형의 기적의 논리. 레알 캐치비 라이프.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제 공개된 따끈따끈한 영화 에어 분석 영상도 함께 즐겨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김육해 K였습니다. 다들 맞점!